48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어법에 맞게 완성하래요. Cat is for. 자, 이거는 복수형 만드는 문제인데, 영어에서. 자, 기본적으로 단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복수형에 s를 붙여요. 혹은 es를 붙입니다. es를 붙이는 경우는 언제 붙이냐면은, 자, 보시기 s로 끝나거나, 아니면 x로 끝나거나, sh로 끝나거나, ch로 끝나거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적 특징은 마찰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찰음. 그러니까 소리가 마찰되는 소리예요. 뭐 이런 건데. 여기 만약에 s를 붙인다고 해봐. 그러면은 발음이 좀 어색하단 말이야. 이를 갖다 붙여주면은 sis, sis, she's, she's 좀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es를 붙이는 겁니다. 참고로 o로 끝나는 것도 es를 붙여요. 그런데 o로 끝나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photo 그러면 뭐예요? 사진이죠. 원래 photo는 photograph예요. photograph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photo라고도 쓰죠. 사진 줄여가지고 이렇게 줄임 표현일 때는 s만 붙입니다. es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줄임 표현일 경우에는. 그런데 원래 단어가 오로 끝나는 거 있죠. 토마토, 포테이토 뭐 이런 단어들. 이런 거는 줄임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복수형 만들려면 뒤에다 es를 붙여줍니다. 자, class니까 s로 끝났죠. classes에서 for 복수니까 cat is for classes 이렇게 되겠죠. classes es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f로 끝나거나 fe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거는 v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life FE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V로 바꾸고 ES 붙여가지고 Lives 이렇게 돼요. Many people's lives 복수 형태가 있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뭐 Self 이런 거 있죠. Myself 뭐 Ourselves 그러죠. V로 바꾸고 ES 붙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 have three 자 Rabbit 이거는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죠. 그러니까 S만 붙입니다. Rabbits라고. There are three 자 Baby 자 자음 다음에 Y를 끝나면은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 그쵸? 근데 모음 다음에 Y를 끝나면은 그냥 S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Baby는 자음 다음에 Y죠. 그러니까 이거는 Babies에서 Y가 I를 바꾸고 ES를 붙여주고요. Boy는 모음 다음에 Y죠. 그러니까 Boys라고 쓰면 돼요. 자, There are three babies. 애기 3명이니까 자, 3이니까 복수니까 복수로 바꿨고요. Five, 5명의 소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S만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부터 61번 영어에서 자, 머시기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there를 써야 there.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there. 근데 주의할 점은 there 다음에 is가 오면은 뒤에 단수가 오거나요. 아니면은 셀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가 오잖아요. 그럼 뒤에 복수가 옵니다. 그러니까 복수 형태 보통 s나 es로 끝나는 것들이었죠. 그쵸? 자, 53번 볼게요. TV 위에 손목시계가 하나 있대요. 하나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러니까 there is a watch. 손목시계 watch죠. 그렇죠? There is a watch 어디에? TV 위에입니다. 뭐뭐 위에니까 on the TV 혹은 TV set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주의할 거는 TV 그냥 이렇게 쓰면 TV는 TV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TV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어나 더가 붙는 TV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기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트를 붙여주기도 하고 안 붙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 너를 붙이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벽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들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there are 사진들 photo. 만약에 줄임표니까 s가 붙겠죠. photos 그렇죠? 아니면은 pictures. picture도 그림 사진이라는 뜻이 있죠. 어디에? 벽에. 벽은 on을 씁니다. on the wall. 벽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상자 안에 농구공이 하나 있대요. 하나예요. 단수죠? There is a basketball. 상자 안에니까 이죠. In the box.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basketball 하면 농구공 아니에요? 농구 아니에요? 농구도 되고요. 농구공도 돼요. 그러니까 농구공이라고 해서 basketball ball 이렇게 할거 없어요. 그냥 basketball이라고 하면 됩니다. 의자 아래 책들이 있대요. 복수죠? 책들이니까 there are books 그쵸 어디에 아래니까 under 그쵸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 책들이 있습니다 어항 옆에 고양이가 한 마리예요 단수입니다 그쵸 there is a cat 어항 옆에입니다 옆에는 영어로 next to라면서요 next to the
fish bowl. 아까 bowl 하면 그릇인데 뭐 어항으로도 쓴다겠죠? 의미를 좀더 명확하게 해서 fish bowl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쵸? next to는 뭐뭐 옆에예요. next to 대신에 near를 써도 괜찮고요. near 뭐뭐 옆에 혹은 by를 써도 됩니다. 뭐뭐 곁에. 자, 어항 안에 물고기가 두 마리 있대요. 두 마리니까 복수죠. There are two fish. fish는 단수 복수 둘다 fish라고 했죠. 그쵸? 어항 안에니까 in the fish bowl. 네, in은 뭐뭐 안에니까 in이에요. 그다음에 소파 위에 개가 한 마리 있대요. 한 마리네요. 단수예요. There is a dog. 그쵸? 어디 위에? On the sofa. 의자 위에 이구아나 두 마리가 있대요. 두 마리면 복수겠네. 그쵸? There are two iguanas. iguanas. 그쵸? 어디 위에? On the chair. 의자 위에.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자 안에 토끼가 두 마리가 있대요. 복수죠, 두 마리니까. There are two rabbits. 이거는 뭐 S만 붙으면 되겠네. 그쵸? 안에니까. In the box. 되겠죠? 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62번부터 볼게요. 다음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도록 빈칸을 완성하시옵니다. What 뭐시기 pet? 애완동물 do you want to have? 갖고 싶네요. 어떤 종류겠네요. 종류는 영어로 kind란 말이 있습니다. What kind of? 이렇게 하면 어떤 종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What kind of? 뭐시기 그러면 어떤 종류의 뭐시기? 아이고. 어떤 종류의 뭐시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kind는 자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죠. 뭐 형용사로 친절한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사로 아 명사로 종류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종류라고 쓸 때는 sort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What kind of? What sort of? What sort of? 뭐 어떤 종류 이런 뜻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를 갖고 싶다 그랬고요. 자두 번째 you는요. Bring food here. 여기에 음식을 뭐시기 가져오는 거 어떻게 해요? Sorry, 미안합니다. I didn't know that. 몰랐어요.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You can't 쓰면 될것 같아요. You can't bring food here. 음식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질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완전한 문장으로 대답해 보래요. 자, 우리가 can으로 물어보면 can으로 대답해요. 자, be로 물어보거나 조동사. 조동사란 말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can도 있고요. 그쵸? may도 있고요. 혹은 뭐 shell도 있고요. 그쵸? must 같은 거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물어보면 얘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 동사 main verb 그 main verb 일반 동사를 물어볼 때는 의문문 할 때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은 do나 does나 did의 도움을 받죠. 자 여기서는 can을 물었으니까 대답 뭘로 해야 돼? can으로 하는 거야. 65번도 can을 물었으니까 can으로 하고요. 66번은 b로 물었으니까 b로 대답하고 67번도 B로 물었으니까 B로 대답하면 되는데, 자, can you? 물어보면 너할수 있니?예요. 대답은 응, 너할수 있어야, 응, 나할수 있어야, 응, 나할수 있어야니까 I로 대답해야겠죠. 그쵸? 너 그러니? 그러니까 응, 나 그래. 이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자전거 탈수 있으면 뭡니까? Yes, I can. 탈수 있어요. 못하면은 No, I ca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65번이요. What? 무엇을 can you do? 할수 있니? For mom. 엄마를 위해 뭘할수 있어요? 자, I can 뭐할수 있어요. 자, 막 clean my room 뭐 예를 들어서 방을 치울 수 있습니다. 내 방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혹은 I can 뭐 do the dishes 설거지를 할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6번 Is there a clock? 벽 시계가 있네요. In your room, 네 방에 있네요. 있으면 yes. There로 물었으면 뭘로 대답해? There로 대답해요. Yes, there is. 아니면 no, there. isn't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Is there로 물었으니까 there is로 대답하면 됩니다. 67번 How many students?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아 돼요 있네요 in your class 니네 반에 자 there로 물으면 뭘로 대답한다? 그렇지 there로 대답해요. There are 몇 명의 students 학생들이 그렇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어디에? 니네 반에 우리 반에 우리 반에 in my class 이렇게 되겠죠. 뭐 25명이면 25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거는 저기네 그 저희 스페셜 레슨이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